이제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이제 이런 분은 없으실 거고요. 에일과 라거의 차이 뭐 다 아시죠? 그리고 에일은 진하고 라거는 깔끔할 수도 있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네, 국가별로 되게 다양한 맥주들이 있습니다. 생맥주, 병맥주, 캔맥주 다 똑같은 맥주인 거 이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주변에 친구분들이 생맥주가 무슨 효모가 살아있고 이런 얘기하면 이제 딱 제압해 주시면 돼요. 장사 잘 되는 집 맥주가 맛있는 건 사실입니다. 뭐 그냥 예, 조그만 데서 만드는 맥주들이고요. 재료 높고요. 세금 비싸요. 우리나라는. 여기 넘어가겠습니다. 맥주 색깔은 오로지 몰트랑만 관련이 있습니다. 몰트의 굵기랑 관련이 있어요. 국산물이 잘 안 쓰고요. 예, 이거는 이제 뭘 과일을 실제 갈아낸 게 아니라 효모에서 나오는 에스테르 또는 효모의 호베풍미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네, 호프츠발트 호프드 이거 우리 친구분들이랑 술자리에서 이렇게 매초식 시전하기 좋은 재료들, 그 초식들입니다. 이런 건 맥주 아니고요. RTD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친구분들이랑 맥주집 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용도로는 일간으로만 해도 충분해요. 한 회사를 제압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회사 단위로 제압이 가능한 알짜 정보들이 들어가 있어요. 좀 늦더라고요. 네, 발효 기본 원리고요. 이거 모르시는 분은 없겠죠? 얘가 왜 또 안 될까요? 됐으면 좋겠는데. 네, 네 가지 맥주 재료고요. 기본적인 재료입니다. 물, 부피 중에 제일 많이 차지하죠? 이거 pH는 약산성이 좋습니다. 연수, 경수 개념은 크게 모르셔도 돼요. 어차피 수돗물 쓰실 거잖아요. 예. 네. 모르셔도 돼요. 예, 네, 곡물, 뭐, 우리 몰트가 이제 주요한 곡물 중에 하나고요. 뭐, 호밀, 귀리, 다양하게 쓸 수 있습니다. 쌀, 옥수수,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맥주의 기본적인 골격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곡물입니다. 홉은 이제 가장 홉에 이제 맥주의 향기를 부여하는 그런 재료가 되겠고요. 저 잎사귀, 그 초록색 잎사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노란 알갱이 루플린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요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요새는 미국에서 어떤 걸 많이 쓰냐면 초록색 잎사귀보다 좀 더 효율이 좋게끔 그 우리는 토끼통처럼 뭉쳤던 펠레톱을 썼잖아요. 아예 그걸 한 번 더 갈아가지고요. 예, 홉을 갈아가지고 쓰는 홉 파우더라는 걸 좀 요새 많이 씁니다. 효모는 우리 발효의 원천이고요. 주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발효력. 그리고 뭐 응집도 이건 뭐 굳이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한강 한강 별로 한 게 없네요. 저는 나름대로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쓱 넘어가다 보니까 강좌마다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요 기본 맛이 이제 맥주에서도 나게 되겠죠. 맥주를 테이스팅하는 다섯 가지 단계입니다.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사실 풍미랑 촉감은 동시에 오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향과 풍미도 이제 교집합이 있습니다. 외형을 볼 때 거품 봐야 되고요. 색깔 봐야 되고 탁도 보시면 돼요. 세 가지. 색깔로 대부분 몰트의 맛은 유추가 됩니다. 알코올 바이 볼륨, ABV 약자고요. 알코올 바이 볼륨, 그 다음에 IBU는 홉에 의한 맥주의 쓰기. IBU 수치가 크면 클수록 맥주가 쓰고요. SRM은 맥주 색깔이에요. SRM 수치가 높을수록 맥주는 검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이런 향들을 맡으셔야 되는데 이 뒤에 정리가 잘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 돼요. 대부분 맥주 색깔은 색깔과 비슷한 식재료 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밝은 색부터 검은색까지 식재료 색깔을 유추를 한번 해보시면 대략 몰트의 맛과 질과 향은 알 수 있어요. 홉 같은 경우에는 천상 먹어봐야 합니다. 눈으로 알 수가 없어요. 국가별로 대략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고요. 요새는 뭐 아무래도 미국의 홉이 인기가 많습니다. 효모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보면 미국 효모는 좀 부캐, 그러니까 에스테르가 좀 적은 편이어서 맥주를 좀 깔끔하게 발효를 시키는 경향이 있고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홉의 향을 좀 부각시켜줍니다. 잉글랜드 효모 같은 경우에는 그쪽 검붉은 과일향 같은 게 좀 많이 나요. 벨지안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음식물로는 잘 섭취하지 않는 그런 향들을 내뿜습니다. 손톱 지우는 리무버라든지 치과 소독약 같은 거라든지 혀를 아려우는 스파이스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래서 이걸 왜 먹나 싶지만 좀 고급 벨기안 맥주들은 이런 맛들이 좀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야 훨씬 맛있습니다. 그리고 젖산, 일부러 젖산을 넣어가지고 맥주를 시큼하게 만드는 맥주들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우리나라 소규모 맥주 양조장들에서도 이런 신맥주들이 출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태원에는 신맥주만 파는 바가 있어요. 신맥주만 팔아요. 이게 되게 엄청난 얘기예요, 여러분. 맥주가 탭이 8개가 있는데 8개가 다 시다니까요. 다 신 거예요. 네. 바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750ml 샴페인 코르크 같이 생긴 것들 거기에 있는 맥주들도 다 신 거예요. 하나같이. 그런 맥주들을 파는 곳도 있습니다. 얘는 아예 안 되네. 네, 촉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바디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무게예요. 무게감, 점성, 끈적거림, 질감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단 맥주일수록 바디가 높을 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이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드라이한 맥주일수록 바디는 좀 라이트 바디에 가깝게 됩니다. 탄산감. 탄산감도 맥주에서 중요한 요소고요. 탄산은 보통 약할수록 시음할 때 좋습니다. 탄산이 세면 시음할 때 좋지 않아요. 맛을 느끼기도 전에 얘가 혀를 막 때리기 때문에 그래서 풍미 위주로 즐기는 맥주들은 탄산이 적고요. 보통은. 그 다음에 별 풍미가 없는 맥주들은 일부러 탄산을 높게 주입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 쓰실 수 있죠? 이렇게? 써보세요. 한 번씩 맥주 드시면서 집에서. 저는 이거 이런 거 진짜 많이 썼어요.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한 게 없는 것 같죠? 이상하다. 저희 4강이 뭐였을까요? 원액캔으로 맥주 만들기였죠? 어? 네, 원액캔으로 맥주 만드는 거 워낙 왜 없어졌지? 어? 큰일 났다. 4강이 없다. 뭐 그건 제가 알아서 복구하겠습니다. 네, 원액캔으로 맥주 만드는 거 워낙 쉽기 때문에 뭐 별도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비중 잘 재시고 소독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적게 만드시면 좀 더 진하게 드실 수 있어요. 권장 용량은 23리터인데 한 18이나 20리터 사이로 만드시는 게 조금 더 풍미를 즐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당하실 때 반드시 설탕 말고 설탕으로 보당하지 마시고 설탕 1kg 넣지 마시고 드라이몰트 1kg 드라이몰트 1kg를 넣으셔서 보당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더 맛있게 맥주 만들기? 무슨 내용이 있을까요? 아 예. 예, 보당 요걸로 하세요. 요걸로 그 싼 값에 값싸다고 백설탕 쓰시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맛이 없어요. 요걸로 보당하셔도 되고요. 요건 홉이 안 들어가 있는 순수 이제 액기스죠. 안 쓴 거. 얘네는 보당이랑 맛내는 거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효모도 가급적이면 캔 안에 동봉돼 있는 거 쓰지 마시고 별도로 구매를 해서 쓰시고요. 저랑 같이 이제 막 때려가지고 부풀렸던 효모라든지 요만한 그 액상 캡슐 같은 경우에도 쓰시면 좋지만 얘네 효모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상업 양조장에서 쓰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혀 문제는 없고 다만 종류가 좀 적습니다. 건조 효모는. 그래서 이 효모를 충분히 써보신 다음에 욕심이 좀 나시는 분들은 액상 효모로 넘어가세요. 처음부터 액상 안 쓰셔도 돼요. 굳이. 그리고 각 효모별로 제가 특징은 여기다가 적어놨으니까 참고를 좀 해보시고요. 되게 쉬워요. 원산지별 일치하는 효모를 골라주시면 돼요. 미국 맥주 만들 때는 일단 미국 효모 중에 고르시는 겁니다. 독일, 영국, 벨기에 마찬가지죠. 여기도 좀 보시면 좋은 게 효모를 선택할 때 효모의 발효향이 주된 맥주 스타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에스테르 많이 나오는 효모를 쓰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한 맥주면 우리 발효력 좋은 맥주. 그다음에 홉이나 몰트 아로마 위주의 맥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에스테르가 죽어야지 얘는 나머지 둘이 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테르를 안 뿜는 그런 효모들이 좋습니다. 소독 많이 하시고 뭐 이런 것들 지켜주세요. 6강. 호핑 부분에서는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60분, 15분, 0분 업 이런 기본 스케줄들 알고 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곡물 중에 꼭 아셔야 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사실 전체 곡물이 그 이제는 기능적으로는 익히셨죠. 순서라든지 혼자 하라고 하면 물론 조원들이랑 같이 하다가 혼자 하면 실수들을 해요. 저도 원래는 이 뭐죠? 저는 업소용 화구를 썼으니까 거기는 이렇게 잠그는 밸브가 이렇게 도시가스 밸브처럼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열어야 되는데 그 워트 우리 통 이걸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걸 연 거예요. 가지고 발등에 이제 막 뜨거운 워트도 맞아보고 그랬는데 그리고 뭘 안 넣었다거나 스파징물을 미리 준비를 안 해가지고 스파징을 못하고 막 이랬다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해보니까 딱 한 번만 겪어보면 돼요. 근데 누구나 한 번은 겪더라고요. 수업에 아무리 들어도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밑에 이렇게 제가 먼저 선배들 조수를 한 4, 5주 정도 연속으로 해보고 혼자 하는데도 몇 개 빠뜨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뭘 빠뜨리게는 되어 있지만 딱 한 번만 실수해보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더라고요. 저처럼 그래서 뭐 발등에 뜨거운 워트 맞는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화상 입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면 순서라든지 어떤 타이밍에 뭐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몸으로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순간적으로 기억을 해내실 수 있을 거고요. 거의 모든 맥주를 만드는 과정은 비슷해요. 레시피 싸움이에요. 레시피 싸움. 그러니까 레시피 설계 원리 제가 책 속에 적어놨으니까 예제 레시피 밑에 이 레시피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제가 적어놨어요. 그거를 좀 잘 보시면서 쭉 양조를 한번 제가 책에 있는 레시피들을 한번 쭉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당화는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하고요. 이거 제가 2주 전인가 저번 주에 확인을 그러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함정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를 제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슥 질문을 던져보는 게 있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그 어려워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진짜 마지막이죠. 다음 주부터는 이 설명을 못 드리겠죠. 예, 당화는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합니다. 어느 온도에서 몰트를 넣어놔도 맥주는 만들 수 있어요. 다만 65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온도에서 당화하는 거랑 낮은 온도에서 당화하는 거랑 안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당의 성분이 바뀝니다. 당의 형태, 당의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시면 68도나 69도 이런 데서 당화를 하시게 되면 이거 그냥 일명 풀바디 당화라고 해요. 풀바디 당화. 비발효당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발효가 잘 안 됩니다. 비발효당. 발효가 안 되는 당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효모가 먹을 수 없는 덩치가 큰 당이 많이 나옵니다. 높은 온도에서 당화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맥주가 밑에 온도 당화했을 때보다 달고요. 발효가 안 되니까 비중, 종료 비중도 안 떨어지고요. 물보다 무거운 당들이 잔뜩 있으니까 입안에서는 자연스럽게 바디가 풀바디로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65도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낮은 온도, 63도, 62도 이렇게 당화를 하시게 되면 발효당이 많이 나와요. 발효당이.
거의 발효가 되는 당들이 나오기 때문에 맥주가 굉장히 드라이해지고요. 깔끔해지고요. 종료 비중도 팍팍 낮아서 잘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잔단감이 없기 때문에 바디는 라이트 바디, 가벼운 질감을 가지게 돼요. 왜냐하면 물보다 가벼운 알코올이 더 많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당들이 많이 사라지고.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이 되게 고도수의 무겁고 진득한 검은색 에일을 만들겠다고 해놓고서 당화를 63도에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는 온 가족이 같이 먹을 그 깔끔한 맥주를 만들 건데 당화를 69도에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깔끔한 맥주는 낮은 온도, 그 다음에 좀 잔단감 있는 맥주는 위의 온도로 당화를 하신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보시면 돼요. 아밀라아제만 우리 침 속에 있는 거랑 같은 겁니다. 보실 필요 없고요. 네, 물은 보통 거의 보편적으로 곱하기 3 하시면 돼요. 곡물 키로수 곱하기 3. 5.5kg다. 계산하기 쉽게 5kg다. 그럼 물은 매식 물량은 15리터. 근데 임페리얼 스타우트 같이 곡물이 한 8kg 정도 들어가는 그런 고도수 맥주들 경우에는 물을 3배를 넣게 되면 거의 막 넘칠랑 말랑해서 아슬아슬 하거든요. 네, 그럴 때는 한 2.5배 드셔도 관계없어요. 다 기억나시죠? 사진으로 보시니까. 요 스파징을 잘 해주시는 게 재료를 좀 알뜰하게 쓰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스파징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메쉬의 온도를 정확히 한 76도 선으로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유지를 시켜주기 위한 방법은 스파징 물 온도를 조금 높게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당화를 65도에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떼서 76도까지 메쉬아웃을 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워트를 받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워트를 받고 리서큘레이션을 해서 이제 맑은 상태가 됐다고 판단했을 때 열어서 발효주에 쭉 받게 돼요. 첫 번째 워트를. 그 받는 게 아마 한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그 30분 동안 우리가 76도로 맞춰놨던 메쉬와 그 곡물 찌꺼기 온도가 당연히 점점 내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진 그 맹물, 뜨거운 맹물을 76도로 세팅해서 부어버리게 되면 예, 우리가 목표로 하는 76도, 78도보다 더 낮아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한겨울에는 그 메쉬 온도가 한 60도까지 떨어지고요. 많이 떨어져요. 그다음에 여름 같은 경우에도 한 60, 한 8도, 70도 아래로는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파징 물 온도는 80이나 83도 정도로 해서 부었을 때, 뜨거운 맹물을 부었을 때 섞였을 때 78도가 되도록 그렇게 맞추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좀 끝까지 좀 당을 뽑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홉은 세 구간에 걸쳐서 끓이고요. 쓴맛을 위한 홉, 그다음에 홉 본연의 풍미를 위한 홉, 그다음에 주로 향을 주기 위한 홉.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셨지만 여기엔 안 적혀 있어요. 한 가지 더 아예 안 끓이는 홉, 드라이 호핑이죠. 발효조에 생홉을 직접 부으셨죠? 그거는 반드시 통갈이 하시고 거기다 뿌리시는 거고요. 통갈이는 모든 부재료를 썼을 때 다 통갈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발효가 끝나면 밑에 효모는 남기고 깨끗한 통으로 맥주만 다 옮기신 다음에 거기에다 커피를 넣으시던 홉을 넣으시던 꿀을 타시던 거기서 하시는 거예요. 네, 끝났고요. 레시피 설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연습을 좀 하실 수 있는 걸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을 언젠가는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남의 레시피를 보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욕심이 좀 있을수록 그 시기가 금방 다가와요. 내가 레시피를 만들고 싶은 욕심이. 제가 여기에 캡처를 다 떠놨기 때문에 일종의 이거는 소프트웨어 가이드북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MS 오피스 사용법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교재가. 이걸 보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금방 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레시피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교재에 제가 레시피들 적어놨죠. 그거를 그대로 옮겨보세요. 그대로 옮겨보세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한글 프로그램을 배우기 위해서 선생님이 판서해 놓은 걸 내가 워드 프로그램으로 쳐보는 거랑 비슷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모든 레시피를 쭉 한번 옮겨 놔 보시면 프로그램 사용법 익숙하실 거고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거예요. 이 연습 방법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거는 온통 영어긴 한데 제가 주요하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 말씀드렸죠? 완전 발효. 네, 완전 발효. 완전 발효로 하면 에어락 반응이 없더라도 발효가 끝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비중을 재신 다음에 목표 비중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덜 끝난 거고요. 목표 비중에 도달했다고 했을 때 한 3일 정도 더 두시면 완전 발효가 거의 가까워졌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목표한 비중에 도달했다고 해서 급하게 병입하지 마시고 목표한 그 종료 비중에 도달을 했다고 하더라도 한 3일 정도 더 두어서 효모를 끝까지 밑바닥으로 침전을 시킨 다음에 병입을 하시는 것이 예, 맑은 맥주를 위해서도 좋고요. 그 다음에 각종 효모 부산물로부터 맥주를 좀 안전하게 병입을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소독 철저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산소 접종, 에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도 거품기 집에 다 있으시죠? 계란 거품 내는 거. 그래서 효모를 뿌리기 전에 워트를 차갑게 칠러로 식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효모를 뿌리는 게 아니라 거품기로 막 저어가지고요. 거품을 내신 다음에 대략 한 5분 정도 되게 팔이 아파요. 뻐근할 정도로 해서 효모를 넣어주시면 효모가 산소를 바탕으로 해서 자가 증식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다른 균보다도 훨씬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오염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효모의 왕성한 활동 때문에 발효도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거의 그 정도만 지켜주시면 돼요. 신선한 재료 쓰시고요. 저는 제가 이제 쭉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13강 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없으시면 맥주를 마시겠습니다. 여기 IPA 뭐예요? IPA가 제일 맛있을 거예요 아마. IPA가 블랙 IPA. 걔도 괜찮아. 한번 드셔. 저도 조금만 따라주세요. 네네네. 맥주 좀 먹고 먹을게요. 그럼 술상의 한상이 여기 와 있네. 그 조별로 IPA 개봉하셔서 저 조금씩만 한 잔씩만 주세요. 떡볶이에 뭐 난리가 났습니다. 주한상들이. 네, 이따 먹을게. 맥주 좀 먹어. 여기는 무슨 IPA예요? 아, 그거 진짜 맛있어요. 그거 진짜 요새 가장 많이 쓰는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 네, 열대 과일 계열로. 블랙 IPA예요? 조금만 더 봐요. 그만요. 네. 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는 이 정도면 팔아도 돼요. 이게 약간 좀 반전 매력. 안 그렇게 생겼는데 앙큼삼큼한. IPA 먼저 드시면 IPA는 웬만하면 다 맛있을 겁니다. 떡볶이 드시고 IPA 드시면 아무 맛도 안 날걸요? 맥주 먼저 드시고 드시는 게 좋을걸요?
게 잘 나온 것 같아요. 남방군가요? 조금, 아니 또 더 조금만. 네, 됐습니다. 판사라가 또 제대로 안 됐네요. 남방구할 피해 맞아요? 이거 밀봉이 제대로 안 돼서. 이거 탄산에다 날라간 것 같아요. 밀봉이 제대로 안 돼서. 예. 네. 그러면서 오염 흔적도 좀 보이고. 탄산이 좀 생, 그러니까 뚜껑 뼈가 안 닫힌 것 같아요. 탄산이 지금 다 샜어요. 설탕을 안 넣으셨거나. 지금 탄산이 아예 없네요. 여기는 무슨 IP예요? 어, 이것도 되게 괜찮을 겁니다. 더블이에요? 아니죠. 저 조금만 주실래요? 다음에 더블 IPA 진짜 맛있을 겁니다. 더블 IPA. 어? 왜 향이 안 나지? 향이 좀 더 살았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향이 좀 많이 약하네. 여기는 잉글리시 IPA죠. 저 조금만 주세요. 얼었나? 뭐 안 얼었나? 여기 더블 IPA죠. 무슨 IPA죠? 더블이죠. 여기도 더블 IPA인가요? 조금만 주실래요? 지금 탄산 그만요 그만요. 이게 더블 IPA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아닌데요? 여기 더블 IPA 맞다 맞았죠? 그렇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했어야 됐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효모를 좀 바꿔놨었는데. 아, 1318 넣었구나, 여기는. 아, 예, 예. 여기 좋게 기대작인데, 사실. 잘 나왔네요. 네. 탄산이 좀, 탄산화가 좀 약하게 된 것 같아요. 여신 낫네. 네. 이거는 그냥 준수해요. 댁에서 그냥 안주 없이 비스킷이나 크래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치킨이랑 먹으면 안 어울리고요. 먹으면서 이렇게 쭉 마시면 도수 높아서 네. 일어나면 아침이고 그런. 예, 네. 잘 나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예, 좀 있었는데. 아니, 특별한 건 없어요. 아, 특별한 이치가 없다고요. 특별한 맛이 없다가 아니라, 예, 오해하지 마세요. IPA는 블랙 IPA가 제일 맛있어요. 압도적입니다, 압도적. 아, 잉글리시. 네, 잉글리시. 맛있어요. 아, 저한테 벌써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느끼라고?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대답을 하라는 거죠? 그 자유롭게 맥주 드시고요. 저 돌아다니면서 맥주 한 입씩 먹겠습니다.